초등인데, 이거? 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즐겁고 재밌는 고등학교 2학년 미니 모의고사 15회 20분 미니 모의고사 마라톤 것입니다. 같이 1번서부터 풀이해보도록 하죠. 계획 하나가 발표됐어. 뭐 하려는 계획이었더라? To install. 여기서부터 설치하기 위한 계획이죠. 뭐를 새로운 400 아크레 랜드필드가 매립지예요. 그러면 코어콜이라는 지역에 매립지를 만들겠다라는 계획이 세워졌죠. 요거를 정확하게 살펴보시면요. 이게 어떤 구조냐면 얘들아, 원래는 a plan이라고 하는 명사 뒤에다가요. 초보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으로 써야 되는 거야. 근데 이 형용사적 용법으로 여기서부터 코어콜까지 쓰면 너무 길잖아. 막상 동사는 짧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형용사적 용법을 맨 뒤로 빼서 수식하는 구조로 넣을 수 있어. 어떨 때라고? 동사가 짧을 때. 동사가 짧아. 그래서 요거를 앞에다 붙이면 너무 시야를 가려버리니까 그때는 맨 뒤로 밀어버리는 거야. 물론 해석은 붙여서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해석할 때는 뭐뭐 하려는 계획이라고 붙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컬컬은요. 어떤 지역이냐면 immense cultural. immense 뜻좀 써보자. 엄청난. 엄청난 풍부함이야. 그러면 문화적이고 자연적인 같이 명사를 가지고 있어요. Not only 들어왔네. Not only 그러면 but 누가 없어? Also는 생략이다. 이렇게 잡아놓으시면 되겠죠. 상관접속사니까 A랑 B 자리에 얘들아 똑같은 게 예쁘게 잘 들어왔는지 확인도 됐고요. 우리 이거 이번에 배운 거죠? For 전치사구, for 전치사구. 됐지. Humanity는 인류라는 뜻이죠. 그럼 모든 인류를 위해 그리고 이차리를 위해서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어. 자, to speak only of the most obvious sight that requires our watchful, 우리의 소유격. 쭉 잡아서 형용사. 그럼 요거는 명사. 그럼 우리의 지켜볼 만한, 그리고 영원한, 지켜볼 만한 영원한 그러한 보호를 요구하는 명백한 장소. 어떤 장소? The most네. 가장 명백한 장소를 말하자면 우리는 누굴 기억해야 돼요? 여기 to speak of 하고 A야. to speak of A 이렇게 해가지고 A에 대해서 말하자면 A를 말하자면 그런 장소에 대해서 말해보자면 인류인 우리가 잘 지켜본 다음에 영원한 보호를 해야겠다라는 게 가장 명백한 지역에 대해서 말해보자면 뿅뿅 빠진 거지. We know that 우리는 주목하고 있죠. 뭐를? Hadrian and Villa가 only a short distance 아주 조금 떨어져 있다. 뭐로부터? 여기 제한된 매립지로부터 너무 조금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라고 돼 있죠. 이 독특한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이죠. 요거는 이렇게 잡아가지고 세계문화유산. 여기서 말하는 디스. 이 독특한 세계문화유산의 장소는 어디? Hadrian's Villa라는 곳이죠. 자, 이곳이 is visited. 이렇게 하면 방문되어집니다. 매년 누구에서? 이렇게 전체를 잡아요. Hundreds of thousands of 애들아 곱해. 100 곱하기 1000. 그럼 몇이더라? 10만의 라는 형용사가 되는 거야. 그럼 10만의 S가 둘다 있어야 되고 관광객들에 의해서 방문이 된대요, 전 세계로부터. It's unthinkable 이라고 얘기를 하네. 생각할 수도 없대. 뭐가? 가족. 여기는 진족. That it or its immediate surroundings. 그 주변의 환경이 should suffer. 고통받아야 된다니. Degradation of the kind that, 잡아보세요. The proposed landfill clearly represents. 그러면 그 제한된 PP죠. 그 제한된 매립지가 보여주게 될 그러한 종류의 뭐다? 요게 저하라는 뜻이 있죠. 그러니까 환경 파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그 환경 파괴를 고통받아야 한다라는 것은 unthinkable. 생각할 수도 없는 얘기예요. 대세서 여는 게 이번에 닫힌 거죠. 당연히 여기 나왔었던 대 파란색은 목관대였을 거고요. represent, 제시하다, 나타내다 라는 뜻이죠. 자, 심지어 로마의 지방, 그리고 문화적인, 요거는
여기서는 부동산으로 써야 되겠지. 부동산과 그리고 활동들이 have expressed 뭐 했대요? 표출했다. 걱정, 우려를 표했습니다. 우리는 뭐 합니다? 호소합니다야. 얘들아, appeal to는 잡자. appeal to. 요거는 누구누구에게 호소하다. 호소하다. Ministry of the Environment는 환경부겠죠? 환경부한테 우리가 호소해요. 뭐 해달라고? To announce immediately. 즉각적으로 발표해주세요. That. 뭐에 대해서? 이만큼에 대해서. 지금 랜드필 매립지에 대한 제한된 프로젝트가 will once and for all be abandoned. will be abandoned. 이렇게 잡아야 되겠죠. 포기되어져야만 할 것이라고, 말좀 해주세요. 이거지. 뭐 하려고? 여기, 아까 노란색이었던 거죠? 하드라이언 빌라라고 하는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 되어져야 된다? 포기되어질 것을 뭐 해달라고? 발표해 주시기를 호소합니다. 문장의 위에서 시작해서 지금 하나 끝난 거야. 한 문장이야, 요네 줄이요. 그래서 정답은 아이들, 5번에 걸려져 있었죠. 이거 매립지, 철회해 주세요. 이거겠죠. 자, 2번 혹시 리슨하신? 2번 패스? 경매 같아. 2번 패스. 쉬운 것 같아서 패스할게요. 3번 갈게요. 자, 오늘날 우리 세상이요. 뭐래? Comparatively. 요거 상대적으로. 비교적으로. 니까 누구의 동의어더라? Relatively. 라고 써봐요. Relatively harmless. 오늘날 우리의 세상이 해롭지 않아. 해가 없다. 라고 써있죠. 자, we don't have to be careful. 우리 뭐할 필요가 없어요? 쭉 잡아서 여기까지지. 우리 조심할 필요가 없어요. Every moment, 모든 순간에, 어떤 모든 순간에, that a tiger is behind us. 이게 뭔 소릴까? 얘들아, 이거 우리 어제 같이 학습했던 내용인 것 같은데요. 대부터 끝에까지 잡아볼게요. 자, 호랑이가 어떠하다? 우리의 뒤에 존재한다라는 모든 순간. that은 누구의 동의어일까? when이겠지. 얘가 관계 부사절인 게 느껴졌어요. 관계 부사 when 대신에 대용치로 that을 쓸수 있음. 기억나셔야 돼요. 뿅. 그치? 호랑이가 우리 뒤에 있을 수 있는 그런 모든 순간을 우리 조심할 필요가 없어. 라고 써있네. 또 우리가 걱정할 필요도 없대. 쭉. 뭐에 대해서? starving. 굶주리는 거. starving은요, 얘들아, 기아야. 굶주림에 대해서 걱정도 안 하죠. Our dangers to they are. 오늘날 우리가 처한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요. For example, 예를 들면, 뭐다? High blood pressure or diabetes. 고혈압. 그쵸? 이 단어 모르시면 챙기셔야 되고, 당뇨병 모르시면 쓸수 있어야 돼요. 이 정도는. To be clear. 요 부분 잡아보자. 얘들아, 분명 to 부정사지? 근데 얘 조건의 의미다? 그러면 잡아보세요. 뿅뿅. 잡아가지고, 여기다가 if, 명백히, 말하자면 이렇게 조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중에서 조건이 존재해. 우리 뭐 목적, 감정의 원인 이런 거 있지? 그 제일 아래가 조건이 있거든. 그럼 명백히 말해보자면 이러죠. 색깔 돌려서 we have 우리가 갖고 있어. Stone Age brain. 석기 시대인데 이거는 석기 시대의 뇌를 가지고 있대? That lives in a modern world. 이런 소리를 하네. 현대 사회에 살고 있는 석기 시대의 뇌를 가지고 있대. Because of this, 이것 때문에 많은 상황이 여겨집니다. 물론 오씨가 남았죠. 오형식이니까. 목적어 빠져있고요. 위협으로서 여겨진대요. By our brains, 우리의 뇌에 의해서. Although, 비록 they are harmless, 어떨지라도, 해롭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생존에 있어서 해롭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뇌에 의해서 많은 상황이 위협으로 다가오게 된대. 뭐 때문에 그렇다고? 얘들아, 디스가 받는 말좀 찾아볼래요? 스스로 뭔가 밑줄을 쳐봐. 디스가 받는 말이 뭐야?
자, 본인들 미주층에 갔나요? 우리가 현대사회에 살고 있는데 뇌는 진화하지 않은 석기시대 뇌를 가지고 있다는 그 사실. 그래서 모든 상황이 위협으로 여겨지게 된 거죠. In the past. 그래, 그럼 과거엔 어땠는데? 과거엔? 위험이라는 건 의미했었어요. 뭐를? 우리가 이들 보이셨죠? 상관접속사. 요렇게. 그럼 요게 A. 요게 B. 그럼 어떤 구조로 잡혀 있어요? had to의 병렬 잡았지? 동사 구의 병렬인 거예요. 동사 구의 병렬로 A, B에 쓰는 거군. 그러니까 여기가 동사 원형 자리여야만 하겠지. 오케이? 그럼 우리가 flee는 애가 도망치다라는 뜻이야. 도망쳐야만 하거나 싸우거나 했었어야 돼. 둘 중에 하나를 했었어야만 했대. 그게 위험이 의미하는 거였대. 맞지? 석기 시대는 다 같이 막 부족들끼리 싸웠을 거 아니야. 그지? 만약에 우리가 have an appointment but are stuck in a traffic jam. 요 상태에 약속이 있는데 교통체증에 갇혀 있어. That doesn't really threaten. 그것이 뭐 하지 않아요? 진짜로? 요거 위협하다예요. 위협하다 동사 en 보였죠? 우리의 삶을 위협하진 않는다고요. 그치? 하지만, 돌렸네. 하지만, 이제 눈여겨봐야죠. 우리의 뇌는 생각해요. 이걸 위험으로. 그게 요점이래. 이 부분에 일단 밑줄 하나 거보는 우리 뇌가 그걸 위험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별것도 아닌 상황인데 옛날 같으면 석기시대였었으면 우리는 그런 생각 안 했을 텐데 이런 그냥 단순한 약속에 늦는 상황을 위험으로 뇌가 받아들인다는 거야. 그게 그리고 that is the point래. 그게 요점이래요. 그게 요점이다. 라고 써 있는 거. There is no danger. 위험은 없어. 근데요, 우리 뇌가요, 레이츠한대. 이 레이츠가요, 얘들아, 여기서 비율 이러면 안 되겠지. 뜻이 뭐였을까? 뭘로 쓰인 거지? 써볼까나? 평가하다. 우리가 아는 단어로 evaluate죠. evaluate. evaluate. 우리의 뇌가 그냥 평가할 뿐이에요. 그것을 그러한 것으로서. 자, 그러면 이제 더 재밌는 걸 해보자, 얘들아. 그것을, 색깔이 또 다르지. 그러한 것으로서. 이렇게 들어온 거지. 그것은 뭐? 이시 받는 말은? 어떤 상황? 약속이 있는데, 교통체증에 갇힌 상황. 이거를 뭘로 여긴다고요? danger가 서치가 되는 거지. 요렇게. 색깔 잡을 수 있겠어요? 자, 만일, 우리가 unpleasant, 불쾌한이에요. 감정 형용사 요건 아셔야 되겠고. 불쾌한 대화를 파트너와 나눴으면 it does not threaten. 우리의 삶을 위협하진 않잖아요. 그리고 we do not have to flee or fight. 우리 막 도망치거나 싸울 필요 없죠. 그러니까 그러한 위험이라고 하는 건 뇌가 인지하는 가짜 위험인 거지, 이거는. 여기서 danger는 뇌의 가짜 인지된 위험. 그게 the danger라는 정관사로 붙은 거죠. 그 위험은 뭐일 뿐이다. 착각이다. illusion. 중요하겠죠. 우리 석기시대의 뇌는요, sees a mortal danger. 요게 치명적인이라는 뜻이야. 치명적인 위험을 봐요. that is not there. 뭐 하지 않는? 존재하지 않는. 이란 뜻이야, 이게. 존재하지 않는. 그런 치명적인 위험을 우리의 옛날 뇌가 인지하고 있을 뿐입니다. 라고 돼 있네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뇌가 위험으로 바라본다 했으니까 perception이 아니라 인지라는 뜻이죠. 인지, 지각하다. 그 뜻이잖아. harmless situation. 막상 해로운 상황이 아니야. 위험한 상황이 아닌데 그걸 인지한다고요. 뭐뭐로써? threatening, 위협으로서 인지하다. 이렇게 들어가 있죠. 오케이. 자, 4번, 살짝 보도록 하죠. 자, 경쟁이라고 하는 게 makes the world go round. make go round. 이게 무슨 뜻일까? 이거 지금 사역으로 쓰인 거죠? 세상을 돌아가게 한다. 즉, 세상이 잘 굴러가게 만듭니다. 라는 소리야. 이 사람이 벌써 생각하는 게 드러났네. 경쟁은 세상을 굴러가게 한대. It is the engine of evolution. 그것이 진화의 엔진이 된대.
그럼 이 사람은 세상도 굴러가고 진화를 할 때도 경쟁이 필요해라고 인지하고 있네요. 그리고 the foundation of democracy. 민주주의의 뭐가 된다? 기초가 된다라고도 생각하시네요. 그럼 이 사람 머릿속에는 이 필자의 머릿속엔 경쟁이 짱 중요해 이 얘기네. 그치? It prompts innovation. 그것이 경쟁이 모두에 봤더니 이게 촉진하다죠. 그럼 혁신을 촉진하기도 하고 동사일. 그다음에 drives global markets. 그러니까 세계 시장을 이끌기도 하고요. 이거 이끌다야 얘들아, lead to. 그리고 puts money in the pocket. 주머니에 돈도 넣어준대요. 자본주의도 이끌고 있다라는 소리겠지, 이거는. Still. 얘들아, 이거 배웠지? 우리 접속사 파트에서. 콤마가 찍혔네. 여전히 이러면 안 되지. 하지만. 뜻은 두 개야. Still은 하지만도 되고, 또는 어떨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뭘로 쓰는지 잘 살펴보자고요. There are those who have argued. 여기 이렇게 봤더니, 뭐뭐한 사람들이죠. 어떤 사람들이 있대. Have argued, 주장했었대네. That. 뭐를 주장했냐면, 경쟁이라고 하는 게 a source of evil, 악의 근원이다. 이런 얘기를 했대. 안 좋은 거다라고 주장한 그런 사람들이 존재했대요. They see.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 이렇게 주장했으니까 그 사람들은 경쟁을 안 좋다고 여기는 사람들인 거죠. 여기서부터는. 그치? 경쟁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 얘기하고 있는 거야. 위에는 경쟁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한 사람들인 거야. 자, competition in terms of, 이렇게 해서 뭐뭐의 측면에서, 뭐뭐의 관점에서 라는 전치사 구죠. 그럼 destructiveness, 요거 파괴의 측면에서 바라봤었던 사람들이래요. 하면서 부연 설명. 어제 우리 요것도 배웠다. 콜론이지. 세미콜론 아니고 콜론. They don't believe. 그들이 믿지 않아. It's a constructive activity. 뭐라고 믿지 않아요? 요게 건설적인이란 뜻이잖아. 그러니까 도움이 되는 활동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야. 뭐가? 이시니까 컴페티션이라는 게. 그죠? They assert, 그들이 주장하기를 competition skills of more pro-social behaviors such as cooperation and respect. 여기서 kills off 안 되네. 우리 말 그대로 없애버린다 이 소리야. 리무브야. 없앤다. 리무브. 그러면 경쟁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하면 사회에 우호적인, 사회에 우호적인 그런 행동을 없애버린대. 예를 들면요, 협동, 혹은요, 존경, 존중, 이런 거를 없애버린다라고 그들이 주장을 하더래. The assumption that competition is opposite of cooperation. 그죠? 그러면 협동의 반대말이라는 그 경쟁을 주장하는 것이, 요 대시라고 하는 것은, 얘들아, 명접이겠지? 뒤에가 완벽한 게 보였을까요? 살펴보죠. 여기다 명접 써보고, 아니, 본격의 대, 미안. 본격의 대. 본격의 대시라고 써보고, 주어도 보이고, 동사도 보이는데, 이렇게 잡으시면 주격 보호도 있어. 완벽해요. 근데 앞에 누가 있어요? 명사가 있네? 그러면, 같다라는 거지. 그러면, 경쟁이 협동의 반대말이라는 그 추정, 또는 가정이란 뜻이죠. 그 추정 과정이라고 하는 주어가 is missing something crucial. 놓치고 있습니다. 뭐를? 중요한 무언가를 놓치고 있대. 여기서 뭔 소리 하는 거야? 이 필자의 생각에 묻어난 거네? 그지? 그 경쟁이 안 좋다라고 여기는 추정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대. To compete. 경쟁을 하려면 양쪽의 상대방이 협력해야 된대. On the rules. 뭐해? 규칙에 서로 동의를 해야 되겠죠. 부연 설명 잡혔네요. 이거 부연이었지? 즉, there is a mutual agreement. 이거 써봐야 되겠다. 상호 합의. 이 단어 챙기셔야 돼요, 얘들아. 상호적인 합의가 존재해야 돼. Of cooperation. 뭐 하겠다? 협력하겠다. That governs the competition. 이거 통치하다라는 뜻이죠. 통치하다, 지배하다라는 뜻이거든. 그러면 경쟁을 지배하는 협력에 대한 합의가 존재해야만 한다라는 서로의 규칙에 동의한 상태라는 거지. 그러니까 경쟁을 해도 어쨌든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경쟁이라는 소리인 거지. 필자의 생각이.
생각이 다시 돌아간 거야. 여기서부터는. 경쟁에 대해서 뭐다? 협력이 있어야 돼. 이런 얘기를 지금 꺼냈잖아. 협력을 기반으로 해. 이거지. As well. 뿐만 아니라, competitions are commonly among teams. 팀끼리 하는 거고요. 각각의 개인은 필요로 하죠. 협력이. 누구랑? 팀 멤버랑. 뭐 하려고? 효과적으로 경쟁을 하려면. 건강한 경쟁이라고 하는 것만, 생길 수 없죠. 협력이 없이는. 맞아. 사실상, 호르몬, 이번에 갑자기 호르몬이래. That drives us to compete. 닫아보면 되겠죠. 경쟁을 하려고 우리를 이끄는 그런 호르몬이 are, 뭐다? The same hormone. 같은 호르몬이래요. That drives us to collaborate. 아, 그러니까 이건 쉽게 말하면 경쟁할 때의 호르몬은 누구랑 똑같아? 협력, 협동할 때의 호르몬이랑 같은 거래.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또 다른 형태의 협력, 협동. 그게 바로 경쟁. 그렇죠? 얘들아, 3번 뜻은 뭘까? 요거는 해석해 봐야 되겠다. 요거 상호 존중이라고 써 있지. 상호 존중을 위해 뭐에서? 경쟁에서 상호 존중을 위한 뭐가 없음? 마음이 없으니까 배려가 없음. 배려는 없다라는 뜻인 거야. 나머지는 아마 할수 있다고 생각해요. 미안은 얘들아 뭐뭐를 통해서죠? 그러면 요거는 적극적인 일 거야. 적극적인 대화를 통한 협동을 얻어봅시다라고 써있네요. 이거는 괜찮죠? 대화 많이 하자 아니었으니까 넘어가자. 어떤 미스 있을까요? 자, 요 어법은요, 그냥 다 하지 않을게요. 이게 몇 번이지? 이거 워크시트 없으니까. 자, whether가 일단 우리가 접속사 하는 거 아시죠? 여기다가 명접 써봐. 이게 명접인지, 그러니까 부접인지 명접인지 또 판단하실 텐데, 명접인지 어떻게 알았냐면, distinguish가 타동사거든요? 뭐뭐를 구별하다지. 뭐뭐를 구별하다니까 목적어 필요했잖아요. 구별하다. 그럼 여기가 목적어 자리니까 그래서 명접이라고 일단 선생님이 판단했어요. 명접에서 이렇게 꺽쇠를 열어가지고 명접이니까 완벽하죠. 주어 있고 여기 보시면 동사인데 수동태로 있네. 그러면 목적어 없는 게 완벽인 거지. 바이 블러드 삐리리 다 빠졌으니까 어쨌든 이미 벌써 완벽을 확인했어. 그럼 여기 봤더니요 무슨 문제일 것 같아. 이미 성분은 다 들어왔잖아. 그럼 얘는 녹색으로 하는 거지. 분사 자리지. 얘를 봤을 때 물결이 보이면서 뿅. 그러면 describe가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만 파악하시면 되죠. 뭐뭐를 묘사하다, 뭐뭐를 서술하다니까 타동사인 거지. 그러면 목적어가 없으니까 PP구나. 이렇게 판단하고 가신 거예요. 할수 있죠, 이 정도? 아래, 요것도 해보자, 얘들아. Similarly, 이렇게 뽑아보시면요. 부사 뺐죠? 요거는 문장이 물음표 있으니까 응음문이었네요? 그죠? 요거는 가주어. 여기서부터가 이제 진주어. 잡히긴 했네. 여기 주격 보호까지 있으니까 앞 문장은 지금 완벽한 상황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꺽쇠를 열었는데, 이게 지금 무엇을 요청하는 문제죠? 하나는 위치는 관계 대명사 문제고, 얘는 전치사의 관대를 더하면 관계 부산이 이 문제죠. 그럼 우린 뭘로 판단해요? 요 꺽쇠 전체가 완벽한지 안한지로 보시면 되는 거죠. 그렇게 보라는 취지야, 얘들아. 그러면 살펴보자. 주어, 동사, 뭐뭐에 적용된다라는 뜻이죠. 뿅, 한번 빼고, 뿅, 한번 빼고. Apply to가 수거고 자동사죠. 그럼 어때? 완벽. 이렇게 잡는 거지. Apply는 Apply to도 있고 Apply for도 있는 거지. Apply for는 얘들아 참고해서 써볼까나? Apply to는 지금 했으니까 이렇게 그냥 써보시고 Apply for는 뜻이 뭐다? 신청하다. 얘는 뭐뭐에 적용시키다. 그래서 우리 핸드폰 애플리케이션인 거죠. 적용된 앱.
자, 된 거고요. 아예 요거는 더 쉬웠어요. 이건 틀리지 않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친구들은 요걸 잘하거든. 이렇게 양쪽에 콤마이슨 빼는 거잖아. 삽입이고요. 이렇게 삽입으로 잡혀 있는 지금 이거 동사니까 직격 관대인 건 확인됐잖아요. 삽입으로 잡히면 얘는 일단 계속 조용법이야, 얘들아. 무조건. 그러면 노던 버마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생각했거든. 인 징파오의 언어로 생각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갖고 있었어. 18개의 기초적인 요거 용어란 뜻이에요. 그들의 요게 민족 을 묘사하는 기초적인 18개의 용어를 갖고 있었어. 됐죠? 요건 스위치 문제 그러니까. 쉽게 했을 겁니다. 자, 다음 거 같이 살펴보아요. 자, 낱말씀이기 때문에 요거는 좀 꼼꼼하게 보셔야 되겠죠? 3,000짜리네요. 20년도 거고요. 꽤 최근이다. 자, 내가 앉아 있었어. 레스토랑 밖에. 글쎄, 스페인에서 어느 더운 여름 저녁에 말이야. 오, 분사구문. 우리 알죠? Waiting for dinner. 그럼 얘들아, 너희가 생각해봐. 저녁을 기다리면서 또는 저녁을 기다렸다. 둘 중에 뭘까? 기다리면서 앉아있는 중이었겠죠. 진행이니까. 그럼 여기 분사 부문한테 동시 동작. 무슨 뜻? 하면서. 기다리면서 앉아있었어. The aroma of kitchens. aroma는 향기죠. 그러면 부엌의 향기가 excited, might taste buzz. buzz가 이제 그 미래라고 하죠. 혓바닥에 있는 돌기 얘기하는 거야. 맛에 자극을 주는 내 미래를 침샘 보이게 했다 이 얘기죠. My future meal. 나의 이제 식사가 was coming to me. 나한테 오고 있었어요. In the form of. 이 사람이 아무리 생각해도 과학자야. 뭐뭐의 형태로. 아니, 식당에서 음식 시켜놓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 자, 어떤 형태로 온대요? 분자가 drifting through the air. 이런 상태로 온다고 생각했대. 말 그대로 드리프팅 하는 거야. 공기를 통해서, 공기 중에서, 순환? 순환하면서 오는 그런 분자의 형태로 말이지. 요렇게 물결을 쳐가지고, 현재 분사구니까 뿅! 됐죠? 공기 중을 순환하는 분자의 형태로 나의 음식이 다가오는 중이다. Too small. 너무 어떻대요? 너무 작아. 요건 의미상 주어지. 내 눈이 to see. 투투 용법인 거예요, 지금. 그지? 투, 형, 투, 북. 결론은 부정. 뭐뭐 할수 없다지. 너무 미래가 작은 분자의 형태로 다가왔기 때문에 작아서 볼 수가 없다. 이걸 부정으로 해석하셔야 돼요. But, 하지만, detected by my nose. 내 코에 의해서는 못 했다. 감지가 됐다. 라고 써 있는 거지. 감지됐다. 맞는 거지. Always seen 보는 거니까 문법 볼 필요 없어. 자,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요. 옛날에 최초로 came upon 별표 쳐보자. 떠올렸다. 동의어 하나 쓰죠? 아이고, 좁다. come up with. 요렇게. 그럼 다시. 옛날 사람들이요. 뭐를? 아톰의 생각, 분자에 대한 생각을 이러한 방식으로 맨 처음 해냈대요. 어떤 방식인데? 라고 요거 부연 설명 찍어준 거지. 요게 세미콜론이야. 그지? The smell of baking bread가 suggested. 그러면 빵 굽는 냄새가 보여줬대. 얘들아, 이게 제안하다라는 뜻이잖아, 원래. 그지? 그럼 뭐뭐를 제안하다. 이게 삼형식인 게 느껴져요. 목적어 필요하지. 이렇게. 그럼 뭔 소리야? 이게 전치사구로 삽입된 거지. 요 대절이 그러니까 명접이라고 보이셔야만 해요. 그리고 얘가 목적어라고 표시해보자. 그러면 그 미세한 작은 Particles는 입자. Molecule은 분자였지. 그럼 다시 빵의 그 작은 미세한 입자가 existed beyond vision. 그러니까 시각을 뛰어넘어서, 시각 넘어 뭐 한다. 존재했다라는 것을 제안했대요. 뭐가? 냄새. 빵 굽는 냄새로 옛날에, 뭐야, 그리스 사람들이 이렇게 입증을 했었대. The cycle of weather. 이거 보자. 날씨의 순환이라고 쓰여져 있지? 날씨의 순환이 this proved는 얘들아 반증하다요? 그러면 요거는
날씨에 대한 사례가 위에 나온 것과 이 생각과 반대가 되어야 되는 거야. 뒤를 읽어볼까? 여기 부연 설명도 있으니까. A puddle of water, 퍼들은 웅덩이. On the ground, 땅 위에 있는 물웅덩이가 어땠대? 서서히 건조되면서 사라지고 그리고 나서 falls, 나중에 떨어져요. Later as rain, 비로 나중에 떨어지게 돼. 물의 순환 과정인 거죠. They reasoned, 그들이, 여기서 reason은 별표다. 뜻 써볼까요, 얘들아? 추론하다. 과거 시제니까 추론했다로 쓸게요. 자, 그들이 추론했었어. 뭐뭐를? There must be particles of water. 물의 입자가 뭐 해야 된다? 존재해야만 한다. That turn into steam. 뭘로 바뀌어지는? 증기로, 뭐뭐로 바뀌다지. 그러면 증기로 바뀌는 물의 입자가 있어야만 한다. 그리고 뭐 해야 된다? 동사 두 번째. 구름을 형성해야 되고 그 다음에 땅으로 떨어져야만 하는 그런 물의 입자라는 게 존재해야 돼 라고 추론을 했대. 여기 보여 얘들아. 컴마하고 so that이지. 기억나요? so that. 요게 목적이에요? 결과예요? 컴마 so that은? 뒤에 읽어볼게요. 물이 is conserved. 보존된다지 얘들아. 그러니까 양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소리야. 이거는 자연보호 이거 말고 일정 양이 보존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구름이 되고 뭐 증기가 되고 나중에 비로 떨어지든 어쨌든 물의 총량이 똑같아요. 그 소리예요. Even though 비록 머물지라도 The little particle 작은 입자가 너무 작아서 보이지 않을지라도 물의 양이 보존돼. 이건 뭐지? 결과.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할 것은 so that이 컴마가 잡히면 결과로 쓰이는 거였네? 라는 것도 지금 배운 거지? 옛날에 내가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자, my paella in Spain had inspired me. paella라는 음식이 나한테 영감을 줬어. 뭐 하도록 영감을 줬어요? 얘들아, 이 구조 보세요. inspire가 몇 형식짜리예요? 5형식짜리 맞지? 그러면 목적을 쓴 다음에 우리 누구 써요? 투부 쓰는 거 맞지? 여기가 오시자리인 거잖아, 그치? 목적어가 투부하도록 영감을 주다라는 뜻인 거지? 인상을 남기다라는 뜻이니까. 그러면 다시. 내가 하고 나서 오시가 어디 갔어요? 양쪽에 컴마가 보이셨죠? 그치? 그러니까 뿅, 뿅. 시간 부사가 낀 거야. 그러면 여기 이렇게 쭉 잡으셔가지고 오시. Atomic Theory는요, 얘들아, 써보시면 원자 이론이지. 원자 이론을 뭐 하도록? 이게 감상하다 정도로 해석하면 돼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알게 되다라는 뜻인 거야, 이거. Take the credit for. 원자 이론에 대해서 다시 감상할 수 있도록 나에게 영감을 불어넣었어요. 뭐가? 스페인에서 식당에서 나온 그 음식이요. 근데 얼마나 늦게? 4,000 years too late. 4,000년의 시간만큼 너무 늦게. 여기서 too late은 정말로 부사로 쓰인 거야. 너무 늦게. 이렇게 쓰인 거니까. 4,000년의 시간은 긴 시간이었을 테니까. 됐죠? 그래서 우리 정답으로 잡힌 게, 위 아래, 그 중간 부분에서 물웅덩이, 그 사이클 얘기한 것이 앞에서 말한 미래의 맛과 동일한 거였을 거 아니야. 같은 종류의 사례를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반증하다라고 쓰지 말고, 뭐라고 써야 돼? 이 날씨의 순환이 이러한 생각을 오히려 뭐 뒷받침했습니다. 강화시켰습니다. 이런 식으로 쓰면 되죠. 강화시키다가, 틀렸다. 미안. Reinforced. 혹은 차라리 그냥 프로브도 쓰면 되는데, 그치? Approve는 찬성하다. 그때는 approve를 쓸 거면 approved of. of를 데리고 가야 돼. approve는 혼자 쓰지 말고. 요런 이유로 들어와야 돼요. 할수 있겠죠? 다음 거 가셔. 자, 7번. 빈칸에 예쁜 거 골라 3점짜리고 최근 연도라서 좀 해볼게요. 자. 한 문장, 첫 문장을 예쁘게 해석을 꼭 해야만 해, 이거는.
자, verbal, non-verbal. 딱 봐도 대응되죠? 언어적인, 비언어적인 신호라고 하는 게 뭐다? Not only, 응, but also 했다. 그러면 이렇게 주격 보호 자리, 여기도 주격 보호 자리니까 형용사가 오고 여기도 형용사가 B 자리에 온 거네. 대응되는 구조 찾았지. 학교에 서술형으로 이런 거 빈칸 나와도 품사를 맞춰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요 relevant는 관련 있는, significant는 중요한. 그럼 뭐해? intercultural communication. 요거는 inter니까 inter는 뭐뭐 간의란 뜻이야. 상호 간의란 뜻이거든. 그럼 문화끼리의 소통에 있어서 관련성도 있고 중요하대요. 자, 그것의 breakdown은 분해란 뜻이죠. 분해가 도와준대요. 뭐뭐를 식별하는 걸 도와준대. 대화의 측면을 우리가 알아내는 걸 도와줄 수 있대요. 이렇게 분해해서 보면. 자, 좋은 사례가 있대요. 이거 썼던 사례니까 사실 주제랑도 연관없고 그냥 우리의 이해를 돕는 거지. 우린 여기서 메인 아이디어를 캐치한 거예요. 여기가 주제가 잡힌 거였어. 주제. 자, 새로 고용된 인도와 파키스탄에, 요거는 비서 같은 거지. 보조하는 사람. 어디에서? 직원용 식당에서, 공항에. 여기는 이두 명, 다른 국가의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were often perceived. 흔히, 인지했었대. 뭐라고 인지를 했대요? as가 잡혀있지. rude or uncooperative. 무례하다. 혹은, 협조적이지 못하네. 비협조적이냐. 비협조적인. 이렇게 느꼈었대. by their supervisors. 상사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자면 지금 수동태로 잡혀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사가 이 인도의 직원이랑 파키스탄 직원이 되게 무례하고 협조도 못하네 이렇게 생각을 했었대. 그리고 뿐만 아니라 미안해요. 여기 하나 찾아야겠다. 상사와 그 공항의 직원들이 이런 보조로 뽑힌 사람들이 별로라고 생각을 했었대. Why요? 인도랑 파키스탄의 여자들은 complained 뭐였대요? 불평을 했대. 뭐에 대해서? 차별에 대해서. 불평을 했었다는 거야. Why 반면이겠네요. 자, observation, 관찰이 드러냈다라고 써있지. 뭘 드러냈다? 대절을 보여줬대. primary cause. 요게 뜻을 아셔야 되겠네요, 반드시. 주된 원인. 주어가 이 관찰에서 나타난, 위에, 보시면, 그러니까 다른 직원들은 그 보조 직원을 별로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인도랑 파키스탄의 그 보조 직원들은 오히려 차별받는다고 불평했다는 거잖아. 서로 의견이 달랐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관찰에서 이제 밝힌 것은 결국에 서로의 입장 차이가 왜 존재했는지 주된 원인이 삐리리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겠지. 그러면 아래를 뭔가 읽으면 되겠지, 얘들아. 근데 어떤 느낌이 막 들어? 뭔가 문화 얘기가 막 나왔잖아. 그치? 그럼 보자. 자, 직원이 ordered me. 고기를 시켰는데 그 보조 직원이 was supposed to ask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라는 뜻이지 얘들아. 요게 그럼 물어보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주문한 사람들한테 뭐뭐를 아이유한테 디오를 그죠? Whether they would like to have some gravy sauce. 그레이비를 먹을지 말지 분명 물어보기로 되어 있었단 말이야.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그랬는데 instead of saying gravy with a rising intonation. 이거 너무했다. 요게 이제 분사고요. 올리는 이게 억양어조라는 뜻이지. 그러니까 상승하는 톤으로 gravy 이렇게 올렸어야 된대. 근데 이렇게 말하는 것 대신에 아시아의 그 보조 직원들이 would say 여기서 우드는 뭐뭐 하곤 했다지. 하곤 했다. 말하곤 했어요. gravy with a falling intonation. 그래서 intonation 상당히 중요해. falling이니까 내려가는 그런 어조로 말을 했다는 거야. gravy 이렇게. 야, 기분이 나빴다는 거야, 지금 외국인들이. which is, 요게 컴마 보이셨죠? 지금 앞서 말한 요 부분을 받아준 거야. gravy를 falling intonation으로 했다는 사실을 and it에서 is로 받은 거겠지. 그것이 it is their normal way of speaking, asking a question. 여기서 말하는 그들, 이것 좀 물어봐야 되겠다. 얘들아, 여기 나오는 그들이라고 잡혀 있는 거 있잖아. 그들의 일상적인 방식이었어요? 질문을 하는? 이렇게 써 있죠. There가 받는 말은
인도 사람, 파키스탄 사람, 아시아 사람, 누구였을까? 혹은 상사? 되게 많은 등장인물이 나왔잖아요. 누구였게? 그치, 에이시안 어시스턴트였겠죠. 그러니까 아시아 사람들한테는 이런 식의 말투가 그냥 평상시에 그냥 보통적인 일반적인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어떻대? 이것이 보일지도 몰라. 이거는, 여기 나온 어피어는 챙겨보자, 얘들아. 왜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1형식과 2형식의 어피어가 있기 때문인데요. 흔히 만나시는 게 1형식 자리죠. 그래서, 사건이 발생하다라고 알고 계시죠? 나타나다, 사건이 발생하다. 해픈의 동의어로 이제 보기 때문에 그때는 목적어 없고 보어 없는 형태로 쓰는 건데 지금 보이시는 것은요 뭐뭐인 것으로 보이다니까 얘는 그냥 쉽게 말하면 sim이야 sim. sim 뒤에 형용사를 사용하셔서 주격 보어를 달아놓는 거죠. 뭐뭐인 것처럼 보이다. 형식이 달라 아이들. 그럼 여기를 주격 보어라고 잡으시면 되겠죠. 왜이 얘기를 했겠어요? rude라고 와야 된다고. 여기에 ly로 잡힌 틀이라는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부사가 오면 안 돼. 이해할 수 있지? 무례하게 보였다. 한국말로 무례하게잖아. 그치? 무례하게 보일지도 몰라요. 누구한테는요? 원어민들한테는요. Gravy with falling intonation은요, came across as a statement. 요거, 뭐뭐로서 다가온다지. 즉, 우리말로 하면 뭐뭐로서 느껴진다. 요건 언급 진술이라는 거지. 그럼 어떤 언급이요? 여기 컴마 있잖아요. 요게 동격의 컴마예요. 요렇게 잡으세요. 어떤 언급처럼 보인다? 이렇게. 제안하기. 얘를 동명사로 보셔야 돼요. 여기서 갑자기 품사구문 이러면 안 돼, 아이들아. 어떤 언급으로 느껴지냐면, This is gravy! 라고 그냥, 야, 여기 있다, 얘따 먹어라. 이런 식으로 느껴진다는 거야. 끝을 내리면. 뭔 소리인지 알겠지? Take it or leave it. 이런 뜻. 먹든가 말든가. 이런 뜻이야. 그것을 가져가든가 아니면 뭐 그냥 냅두든가. 그러니까 gravy falling intonation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영어 내가 초등도 강조하고 있죠. 발음 어조 잘해야 돼. 뉘앙스가 다르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들, 외국인들한테 이게 화난 것처럼 느껴졌어요. 라는 거였겠지? 자, 어쨌든 살펴보자. 1번, frequent pauses. 뜻이 뭘까? 포즈가 뭐지요, 얘들아? 포즈를 취하다의 포즈 아니에요, 이거. 그거는 POS예요. 요거는 정지, 멈춤이잖아. 그럼 빈번한 멈춤. Moral standard, 도덕적인 기준이겠지, 여기서. 표준 말고. 그다음에 이거 더 재밌어. 첫인상. 첫인상이 요소였대. 그다음에 이거는 음식의 선호, 좋아하는지 마는지. 이거 뭐예요? 나왔네. 억양, 어조의 패턴, 억양 패턴에 대해서 지금 비교하는 것까지 다 나왔던 거지. 위에 올라가 볼까? 억양 패턴이 주된 원인이었다. 됐죠? 쉬운 문제였습니다. 자, 자, 8번서부터 이어서 볼 건데요. 이건 좀, 8번? 잠깐 확인해 보죠. 8번 미스. 자, 하자. 자, 약간 브레이크 드릴까요? 그래. 자, 우리 8번 이어서 가요. 자, Educating Consumers Aggregator 소비자를 힘내봐요. 마지막이니까. 소비자를 교육하는 게 되게 중요해. 뭐 때문에? 사람들이, 가질 수 있거든요. Great power over 뭐에 대한 힘을 가질 수 있대? How goods are made and sold. 그럼 어떻게 제품이 만들어지고 판매가 되어지는지에 대한 권한, 힘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래요. Depending on, 뭐뭐에 따라, 뭐뭐에 의존하여, 라는 거죠. 뭐에 따라서, what they choose to buy. 그들이 사기로 선택한 것, 이라고 나와 있지. 요 부분이, 얘들아, 어제 했었던 논리에 의하면, 관계 대명사이긴 한데, 주어, 동사, 목적어는 있잖아. 그럼 어디가? 준동사의 목적어가 없는 케이스. 그래서 못 갔는데, 준동사에 목적어 없는 케이스. 잡아놓고, 본인들이 살려고 선택하는 것에 따라서, 아무튼 소비자가 파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 교육하는 게 되게 중요해. 누구 입장일까? 기업의 입장인 거지.
기업의 입장에서 구매력을 가지고 있는 결국엔 구매형 얘기야. 누구의? 소비자의 구매력 때문에 소비자를 트레이닝해야 돼라는 거지. 자, 이러한 힘은 누가 가진 힘? 이건 소비자가 가진 힘이지. 그것이 때때로 보여지는데 뭘 통해서 보여진대요? Through campaigns and boycotts. 캠페인과 보이콧은 아니라 불매 운동이에요. 불매 운동에서 보여진대. 자, 사람이 refuse 거부하죠. To buy certain foods and products. 이게 뭔 소리지? 불매 운동이지. 그러면 이제 느껴졌어요, 얘들아? 뭘 캐치했어야 돼, 우리 지금? 컴마 when을 봤어야 돼. 그러니까 얘는 이 부분이 관계 부사에 꺼졌지롱. 계속적 용법. 해가지고 boycott이 언제 하는 상황인지에 대한 부연 설명을 계속적 용법으로 설명을 해준 거죠. For instance, 예를 들면 어떻게 한대요? Thousands of dolphins, 수천 마리의 돌고래가요. 사용되어 to be killed. 어떻게 된대? 아이고 이렇게네. 그러면 죽여지곤 한다 이거지. 이거 뭐뭐 하곤 하다로 해석해야 돼. 죽여지곤 했어. 그것도 to 부정사의 수동이니까 to be PP인 거지. In tuna fishing nets. 아이고, 참치를 포획하는 그물에 잡혀지곤 했었대요. 하지만 삐리리가 도왔대요. 뭐를? 이러한 practice, 여기서 연습 이러면 안 되지. 관행. 사람들의 이렇게 포획해서 죽이는 이런 관행을 바꾸도록 도와줬대. 그럼 이 주어 빈칸 자리를 통해서 더 이상 안 죽였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되겠지. 자, 튜나는요. That was caught without harming dolphins. 이렇게. 그럼 다시. 돌고래를, 분명 참치를 잡아야 되잖아. 근데 돌고래를 해치지 않고 잡혀진 그런 참치는 뭐 됐대요? 상표가 붙었다라는 뜻이야, 이거는. 라벨드니까. 상표가 붙었다, 붙게 됐다. 뭘로? Dolphin friendly. 돌고래 친환경적인. 이런 상표를 붙였다는 거야. 참치캔에다가. 오케이? So, 그래서 소비자가 안 샀대요. 다른 참치 제품들을 안 사도록 만들었다는 거지. 그럼 얘들아, 여기 나온 소는요? 결과예요? 목적이지. 우리 오늘 결과의 소댓도 배운 거고, 지금 목적의 소댓도 배운 거야. 그럼 다시 이렇게 잡아가지고요. 뒤에 대시 생략된 거예요, 이거는 지금. 그러면 소댓 전체가 뭐뭐 하도록 하기 위해서지. 그러면 소비자들이 다른 참치 제품들을 안살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돌고래 친화적이다라고, 상표를 붙였었다지. 이것이 first 때, 이것이 뭐 했대요? 오형식이죠. 강요했다. 많은 기업들이 이렇게 하도록. 오씨 자리에 투부라는 건꼭 아셔야 되겠죠? 그러면 많은 기업들이 그들의 방식을 변경하도록 강요했대요. 뭐의 방식이요? 당연히, 참치를 잡는, 낚시하는 방식이겠죠. As a result, 그 결과로 돌고래 사망률이요? 감소했대요. 얼만큼? 여기 by는 뭐뭐만큼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잡아서 80% 이상만큼. 90년도에서 2000년도 사이에. 했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뭐 음식의 부족 아니고, 동물의 본능이란 뜻이죠, 이거는. 본능 아니고. Modern technology, 현대의 기술? 기술이 좋아요? 아니죠. 바다의 온도도 아니고 고객의 압력. 이렇게 들어왔던 거겠지? 해볼 만하죠. 고생하셨습니다.